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ECS입니다. ECS 두 분의 전문가 함께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할 텐데요. 두 분 전문가 모두 ECS 더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 이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혜주가 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것과 괴를 같이 한다. ECS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또 한 분은 이 IP 컨택센터의 솔루션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ECS가 이 컨택센터 관련주로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연 ECS 오늘 더 상승할 수 있을지 두 분의 전문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루크 투자 연구소 임순재 대표 그리고 레멀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어제 ECS가 불을 뿜었습니다. 그야말로 어제 시장이 뭐 전체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다시 언택 관련 종목들이 부각받는 모습이었는데 그중에서도 뭐 ECS도 요것과 같이 괴를 같이 하면서 상승했다고 볼 수 있겠죠? 김수 대표님. 네. 어제 시장이 또 완전히 차별화가 된 네. 상황들인데 무엇보다 이제 또 시장에서는 분위기가 다음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네. 한가에는 또 조금 지나면 2천 명대 확진자 수까지 빠르게 네, 올라올 것이다. 걱정입니다. 예,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올해 관련된 섹터 쪽으로 빠르게 또 이전되는 상황들이었고요. 대표적으로 진단키트부터 또 인터넷 쪽이죠.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네, 그리고 또 재택근무 관련된 뭐 알소프트나 ECS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현상이었는데 그런 쪽으로 봤을 때 ECS가 보여주고 있는 영상회의, 뭐 네트워크 통합 관련된 가상화 솔루션까지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시장에 맞는 흐름들이다라고 부각을 받았는데 네. 더 중요한 거는 이 회사의 어떤 주주 가치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상황들은 상당히 또 양호한 모습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이 관련된 또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거나 또 유지 보수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오게 되면 실적은 계속 좋아질 수 있는 기반이 됐다. 이런 쪽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적어도 이런 트렌드가 고착화됐다라는 관점 쪽에서 조금 더 추가 상승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ECS가 다시 한번 이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는데 자, 임순재 대표님은 요거 뭐 추가적으로 또 상승 모멘텀 뭐가 있다고 보세요? 네, 일단 뭐 ECS 같은 경우는 그 컨택 관련 센터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컨택이라고 네. 하게 되면 이제 고객 서비스 센터 보통 이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이게 한 500여 개의 지금 이제 회사들을 지금 고객사를 지금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때 컨택 관련 쪽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뭐 대면도 있지만 이제 비대면 쪽인 부분이 좀 강하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단 뭐 금융기관이나 뭐 공공 뭐 그 기관에 이제 컨택 센터들 지금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게 이제 그 계속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실적을 본다라고 하면 이게 작년 매출 기준으로 함께 되면 이제 6% 정도 증가를 해서 이제 747억,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이제 47억, 한 40% 증가를 했습니다. 뭐 매출 추이를 뭐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계속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네요. 네, 특히 뭐 16년에는 557억이었다가 18년에는 634억, 작년에는 이제 747억. 그러니까 계속 이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 이게 3월 말 결산이기 때문에 이제 1분기 끝이 이제 결산이어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21년기 1분기죠. 그러니까 4월부터 6월까지 매출 추이도 아마 비교적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들어 이제 이렇게 코로나 다시 확산되면서 재택 관련된 부분에 이슈가 다시 부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좀 더 그 상승 모멘텀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어저께 이제 주가 자체가 이제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조금 이제 급하게 올라가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아직까지도 뭐 전 3차 유행 때 그 주가 수준이 한 15,000원 정도까지 되니까 아직까지 조금 더 추가 상승 여력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ECS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두 분의 분석을 함께 들어봤고요. 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 뭐 늘어나게 된다면 이런 종목들의 상승세는 조금 더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일단은 좀 종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서 한번 ECS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